자, 이번 시간에는 197쪽에 그 34번 한번 보세요. 34번 문제. 자, 이제 여기 이제 기본이 이제 우리가 요 부분 간모와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이론 부분이죠. 그죠? 장부와 실지의 차이는 간모 손실이고 실지와 시가의 차이는 평가 손실이다. 그죠? 요 시가라 하면 순실은 가능 가치를 말하고 예상 판매 가격에서 판매 비용과 초과 손익을 뺀 거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간모 손실의 처리 이게 정상이라면은 정상적 발생이라면은 매출원가에 포함하고 비정상적 발생이라면은 요건 간모 손실 비용 처리한다. 근데 평가 손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출원가로 처리합니다. 정상 발생으로 보기 때문에 매출원가로 처리한다.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원리인데 이 말이 뭐냐 이러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창고에다가 재고가 있다가 거기에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약간 이제 어떤 파손이 생긴다든가 그죠? 약간 뭐 상했다든가 이런 거는 정상적이겠죠, 그죠? 그런데 태풍이 불었습니다. 만약에 태풍이 불어서 뭐 날라갔다, 그죠? 파손 이런 건 비정상이겠죠, 그죠? 또 우리가 100에 로스 분이 5%다 이렇게 정했을 때 그럼 5%를 빼면은 95가 되잖아. 더하면은 105죠, 그죠? 요 로스 분 안에서 발생되는 거는 정상으로 보는 거고 요 범위를 벗어나는 거는 비정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냥 막그뭐요 정도 의미만 이해하시고 문제가 나오면 요 말이 나옵니다.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말이 주어지니까.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 아래 문제 한번 볼까요? 34번 문제. 이런 문제. 잘 보세요. 손익계산서에 보고할 매출원가는 얼마고 묻고 있습니다. 매출원가. 자, 우리가 매출원가 하니까 벌써 딱 느낌이 오죠, 그죠? 어허, 매출원가는 여기서 나오더라. 어디? 상품계정에서. 요, 기초, 기말, 매입, 매출원가. 여기서 이거네. 그죠? 그 매출원가는 여기서 나옵니다. 매출원가는 매출원가 하면 항상 여기 이걸 생각하셔야 되죠. 이게 공식이죠. 이거 구하는 공식이 뭘까요? 이거는 더하고 이거는 뺀 거잖아. 그래서 기초 플러스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은 매출원가다. 공식 암기할 필요 없다 그랬잖아, 그죠? 그렇죠? 공식은 이래 됩니다. 기초 상품 재고액 플러스 상품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은 매출원가다 이랍니다. 우리 공식은 암기하지 맙시다. 알겠죠? 저는 이제 재무회계에서는 공식 거의 사용 안 합니다. 공식 사용 안 하고, 원가에 가면은 뭐꼭 필요한 거, 꼭, 막, 이거는 그냥 키계정보다는 공식이 더 쉬우니까 간단한 공식, 그거는 이제 한두 개 제가 말씀해 드립니다만은, 재무회계에서는 공식 사용 안 합니다. 저는. 그래, 암기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회계에서는 암기할 필요가 없다. 공식도 암기할 필요 없고, 그죠? 또 여러분들은 뭐 붕괴도 그렇게 신경 쓸 필요도 없고 혹시 이해만 하시면 되잖아요. 이해만 하고 따라오면 되죠. 자, 여보세요. 일단 매출원가 이거다 그죠? 근데 이거 하나 말씀드려야 될건 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지금 요거 보세요. 있잖아 그죠? 상품에서 이익이다 하는 거와 기말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요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대차대조표를 하는 것은 여기 재무상태표 여기에 자산이 들어가고 여기에 부채와 자본이 들어가잖아. 그리고 손익계산서 앞에 여러분들 포괄 붙어 있죠, 그죠? 그 포괄의 의미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테니까 손익계산서라 생각하세요. 손익계산서는 여기에 비용이 들어가죠, 수요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면은 자, 요 이익은 수익이니까 여기에 되겠죠. 여기 들어갈 거고, 요 기말 상품이라는 거는 이게 있잖아. 자산이니까. 이게 들어가죠. 그러면 상품이라는 계정은 결과적으로
이 재무상태표에도 들어가고 기말 재고는 여기 들어가고 이익은 이리 들어가죠. 그죠? 그럼 여기에 이제 말하면 이 수익에서 이익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익이 뭐 10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20원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걸 나타내는 방법이, 우리가 이익을 나타내는 방법이, 자 보세요. 원가 100원짜리를 120원에 팔았다. 이렇게. 그러면 이익이 20원이잖아. 그 요걸 그대로 나타낸 다음에 이렇게 나타내죠. 손익 계산서에다가 여기다가 매출 120원, 여기다 매출 원가 100원. 그냥 이익, 여기 매출 이익 20에서 되죠, 그죠? 결과는 같잖아, 그죠? 이렇게 나타내는 게 더 낫죠? 이거보다는 요 원가에 대한 내용을 더 적어주는 거. 즉, 말해서 요 원가라는 것은 여기니까 요걸 다 나타내주는 거죠, 그죠? 여기다가 기초는, 이게 바로 뭐냐면 기초가 얼마, 매입 얼마. 즉, 말해서 이겁니다, 이거, 이거, 이거. 우리 했던 거, 이거 보세요. 여기 기초, 기말, 여기 매입. 여기 매출, 여기 이익 나오잖아. 이걸 다 나타내보죠. 이렇게, 이렇게. 응? 그래서 매출은 120원이다, 그죠? 120원인데, 기초가 70원이고, 매입은 150원이고, 150 너무 많다. 80원이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50원이다. 그래서 이익은 20원이다. 그죠? 예. 여기 매출 원가잖아. 그래서 그 이게 이 표가 결국 뭐냐 하면은 손익 계산서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표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장부 기장을 안 했기 때문에 부기라는 걸 여러분 잘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좀 이해하기 조금 힘들지 몰라도 이익을 나타내는 방법이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익을. 그래서 요 자체가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면은 요거보다는 여기 더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내용이 더 상세하니까 보기 낫죠, 그죠? 보기 더 좋잖아, 그죠? 더 상세한 정보가 되잖아. 요렇게 나타냅니다, 요렇게. 그래서 요게 어디로 가느냐? 요거는 재무상태표가 아니고 손익계산서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교재 다시 볼게요. 34번 문제 다시 한번 보세요. 손익계산서에 보고할 매출원가 하는 거는 아, 이게 손익계산서 들어가는구나. 그래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매출원가가 여기 비용이니까. 아시겠죠? 예. 제가 그걸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또 기회에서 또 말씀해 드릴게요. 자, 이거 보세요. 자, 34번 문제 다시 풀어볼게요. 34번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예. 다음 자료에서 손익계산서에 보고할 매출원가 얼마냐. 근데 일단 이건 묻는다. 그죠? 요거 얼마고 이 말이니까. 주어진 거 한번 볼게요. 기업. 기초는 80만 원입니다. 그죠? 다음에 매입은 200만 원이죠. 예. 그리고 기말이 지금, 요거 지금 구하는데, 요걸 구하는데, 요 기말이 안 좋아졌잖아. 그죠? 요게 안 좋아졌는데, 여기 항상 뭐라 그러냐면 장부라 그랬죠, 그죠? 여기 장부다, 그죠? 장부고 지금 문제를 보니까 장부가 400개에 500원이다, 그죠? 해서 20만 원이죠. 이렇게 돼 있잖아. 요것도 20만 원이다 이 말이죠. 그죠? 20만 원. 그럼 요게 280만 상에 얼마? 여기 260만 원이죠. 장부 상에. 알겠죠, 그죠? 장부상해야 된다, 장부상해. 장부상해는 400개, 500원, 20만 원. 여기 장부라 그랬으니까. 기억나죠, 그죠? 그런데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거 보세요. 실제 수량이 몇 개? 350개다. 이게 350개다, 그죠? 그럼 단거 얼마? 500원짜리. 그럼 얼마? 17만 5천 원이잖아. 그죠? 또 시가 또 있죠? 시가 얼마? 450원이네? 여기 450원이다, 그죠? 몇 개가? 350개. 요거, 요거. 이게 얼마 될까요? 에, 3, 4, 12, 4, 5, 5, 3, 1, 5, 7, 5. 이렇게. 그죠? 예. 알겠죠, 그죠? 예. 밀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요거 차이가 뭐죠? 예, 얼마? 25,000원. 여기 뭐죠? 감모손실. 요거 차이. 예, 17,500원이죠. 평가손실. 그죠? 나왔잖아.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좀 어렵습니다. 예, 지금 가장 우리가 어려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요, 지금 요걸 지금 구하는데, 기말이 이런 식으로 주어졌잖아. 장부와 실지와 시가 주어졌죠, 그죠? 예. 그럼 요 금액은 항상 장부라 그랬으니까. 그건 기억나죠? 여기 장부라 그랬으니까. 장부를 적었습니다. 20만원. 이게 다 주어졌다,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감모와 평가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문제 들어갈게요. 보세요. 문제 한번 보세요. 예, 그거 보니까. 문제를 다시 봅니다. 평가 손실과 감모 손실은 매출 원가로 처리한다 그랬죠. 그죠? 자, 보세요. 그럼 요 평가 손실과 감모 손실은 매출 원가로 처리한다 그랬네. 요거는 매출 원가에 포함해라 이 말입니다. 요렇게. 둘 다. 여기에다가 25,000원을 여기 포함하고 여기에다가 17,500원도 포함해라 이거죠. 요거 얼마고 이름 묻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을 매출 원가에 포함해라 이겁니다. 그 여기에다가 포함 요 원가 원래는 말하면은 장부상 매출 원가에서 이 평가 손실과 감모 손실을 포함해 얼마냐 이거 전체 얼마고 이 말이죠. 그럼 이걸 다 더하니까 얼마냐면은 2,642,500원. 이게 되죠, 그죠? 예. 이게 답을, 답이 이겁니다. 조금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그죠? 예. 우리 지금 이 장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뭘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문제 또 풀어드릴게요. 예, 풀어드릴 건데, 일단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보세요. 기초, 기말, 기초, 매입, 기말 나왔죠? 요 금액은 뭐냐? 요건 장부다, 항상 장부. 장부를 아시고, 여기 장부를 하나 아셔야 됩니다. 장부. 요건 항상 장부다. 알았죠? 장부, 장부, 장부. 그 장부만 그동안 주어지면 관계없잖아. 그런데 여기 지금, 여기 나왔죠. 실지하고 시가하고. 그죠? 그럼 장부하고 실지 시가 나왔으니까 이 차이가 바로 감모와 평가죠. 그죠? 요걸 어떻게 처리해라? 요걸 정상이면 매출을 포함한다 그랬죠. 비정상이면 비용 처리하고, 그 정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요걸 매출을 포함해라. 원래 매출은 260만원이잖아. 요걸 더해주마. 요기 나오잖아. 근데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이 문제를 꼭 좀 기억하세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여기. 어렵지만은. 이거는 나왔다 하면 이제 가장 이제 말하면은, 우리가, 하, 중, 상, 중, 하로 나눴을 때는 가장 상급 문제입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요 문제. 알겠죠? 그죠? 예.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41번 문제입니다. 자, 이제 이거 지울게요. 지우고. 몇 쪽? 202쪽이네. 자, 41번 문제. 단일 상품 A를 매매하는 대안에서 기말 재고자산 평가 관련 자료 다음과 같다. 기초는 80만원, 매입 500만원이다. 매출원가 얼마고, 마찬가지죠, 그죠? 방금 했던 요 문제가 유사하잖아, 그죠? 예. 자, 감모 손실은 정상적인 발생, 정상으로 간주하여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보세요. 여기서 일단 우리가 요 기초다, 그죠? 기초, 기말이고, 여기 매입. 매출원가 학교 갔다 오죠. 이렇게. 예. 자, 그거 보니까 기초 상품은 80만원이죠. 네. 예. 매입은 500만원이에요. 나왔다 오죠. 매입. 기초는 80만원이고 매입은 500만원이다. 매출원가 얼마고 묻죠. 이거 묻죠. 조금 이제 감이 잡히죠, 그죠? 매출원가를 물었으니까, 요 매출원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되잖아. 요거는 뭐더라? 장부죠.
병원 장부를 하나 아셔야 되고, 그럼 일단은 자료를 보세요. 장부는 1,000개, 단가는 1,000원. 그래서 여기 100만원이다, 그죠? 이건 100만원이네. 일단은 100만원 이어주고, 여기 100만원 들어가면은, 이거 돈 얼마? 480만원이다. 알겠죠? 그죠? 여기까지는 됐고, 그러면은 여기서 자, 하나 또 나왔네. 이게 없었으면은, 이게 답이죠? 이게 나왔잖아, 실지가. 자, 여기까지 해서 완성시켜 놓으세요, 일단은. 문제 풀 때, 푸는 요령입니다, 그죠? 일단 우리가 장부가 나오면 여기 장부가 되니까 하고 나서 일단 여기까지 딱 완성하고 나서 답은 아니다, 그죠? 왜? 이게 있으니까. 실지를 보세요. 950개라 그랬습니다. 단가 얼마짜리? 1,000원짜리. 95만원이죠. 그죠? 자, 뭐 나머지 없죠? 10건 없네요, 그죠? 없으니까 요것만 주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차이가 얼마? 5만원이죠. 이건 무슨 손실이죠? 그렇죠. 간모 손실이잖아. 간모 손실이 5만원인데 이걸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문제 보니까 간모 손실은 정상적으로 간주하여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그랬죠. 정상적으로 간주하여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5만원 플러스 하라 이 말이죠. 그럼 얼마? 485만원 되잖아. 그죠? 정답 2번. 알겠죠? 여기서 만약 문제가 또 간모 손실 중에 80%만 정상으로 간주한다. 80%만. 그럼 얼마? 4만 원만 더 하라 이 말이죠. 60%만 한다 하면 얼마? 3만 원만 더 하면 되죠. 알겠죠? 예. 그럼 이제 여러분들 간모와 평가 손실은 어떤 문제라도 풀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럼 이제 자, 이제 간모와 평가 끝났죠? 그럼 이제 상품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죠. 이게 지금 최근에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건물. 건물이 제일 많이 나오고, 과거에는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상품이 제일 많이 나왔는데, 시험에. 지금 최근 한 4, 5년, 한 5년, 제가 볼 때 한 5년 정도가 요거보다는 이게 한두 번 더 많이 나오더라고, 건물 쪽에서. 이게 많이 나옵니다. 상품에서 공부할 게 바로 이거다. 세 가지. T 두 개. 선입, 이동, 평균. 그리고 간모 손실과 평가 손실. 아시죠? 근데 기타 있잖아. 그죠? 요 기타 두 개. 요 기타 두 개만 좀 이해합시다. 기타 요거는 이제 우리가 교재를 제가 이제 보면서 하나하나 차례대로 교재 순서대로 하면서 기타를 해드릴게요. 기타는 뭐냐 하면은 크기 비교 이런 겁니다. 크기 비교. 선입이 크냐, 뭐, 이동이 크냐, 이렇게, 예, 크기 비교하는 거죠. 기말이 어느 방법이 더 크게 되냐, 물가가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그 크기 비교, 이런 게 이제 기타에 들어간다. 알겠죠? 그래 보시면 되고. 그럼 교재 한번 보세요. 책. 예. 155페이지입니다. 155쪽, 예. 이제 첫 장 보면서 이제 교재 보시면서 제가 좀 보충할 거 말씀드리고, 핵심은 이거다, 그죠? 요거, 요거. 알겠죠? 요게 가장 핵심이고. 네, 요 핵심이고, 예, 보세요. 155쪽. 재고자산의 의의, 그랬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재고자산 하는 건 우리가 재료를 사옵니다. 보세요. 재료를 가지고 우리 공에서 만들겠죠, 그죠? 만들면은 여기 제품이 되죠. 제품을 이제 팔기 위해서 시장에 가져갑니다. 뭐 시장에 가져간 또는 진열해놨다, 그죠? 그 상태가 상품이죠. 그럼 이걸 뭐라 한다? 재고가, 이 재고가 남죠, 그죠? 그래서 재고자산 이래 부릅니다. 재고 남다 해서. 재료도 있을 거고, 이거 보면 뭐 소품도 있을 거고, 그죠? 뭐, 소모공구, 기구, 비품도 있을 거고, 등등 있죠, 그죠? 제공품. 뭐, 만들다가
미완 성품 또 제품도 있을 거고 이런 걸 묶어서 우리가 이걸 전부 재고자산이라 이래버립니다. 재고자산. 그런데 요거까지는 원가핵에서 나오는 거고 요거는 재무핵이다. 알겠죠? 그래서 아 이런 게 재고자산이다. 아 그럼 뭐 부산물, 반제품, 타이어 같은 거. 알겠죠? 뭐 등등 이런 거다. 아래 그리고 재고자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판매를 목적이다. 그죠? 판매 목적. 판매를 목적으로 뭐 생산하거나 생산 과정에 있거나 그죠? 또 보유하고 있는 거 그 말이죠. 판매 목적이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에서는 자동차가 상품이죠. 그죠? 자동차에서 당연히 자동차가 상품이 되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판매용은 모두 상품이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아래 상품 매매 회계 처리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래가 만약에 있는데 이런 거 원가 상품 100원 원가 80짜리다. 현금으로 매출하다. 80원짜리 상품을 100원에 현금 받고 팔았다 이겁니다. 분경을 해볼까요? 현금 들어왔죠? 얼마 들어왔습니까? 100원 들어왔죠. 그죠? 얼마짜리? 80원짜리. 이익이 생겼다. 그죠? 상품 매출 이익을 하자. 이렇게 분개해도 되고 이렇게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그 이익을 포함해 버리죠. 그 요 이익을 여기 원가와 이익을 나누어 줬다. 이걸 이제 우리가 나눌 분자의 분기법이라 합니다. 이걸 묶어줘 보죠. 이걸 총기법이라 여러분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장부 기장할 때. 그럼 이때는 요 상품은 요 80원이라는 거는 순수한 원가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순수 계정이다. 요 100원 속에는 이익이 혼합되어 있잖아. 그냥 요 혼합 계정이다. 이랍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말 뜻만 이해하세요. 예. 근데 이걸 또 우리는 팔았을 때 이걸 매출이에요. 매출. 샀을 때는 매입. 우리가 상품 계정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상품이잖아. 그죠? 이렇게. 요 상품 계정에다가 모든 걸 다 기록하다 보면은 너무 복잡하니까 이걸 나눠주죠. 그죠? 이걸. 두 개로 나눴다. 분기, 이분법이라 하고. 일반적으로 세 개로 많이 나눠요. 이거 세 개로 이렇게. 이러면 3분법. 다섯 개로 나눴다. 이건 5분법. 1개로 나눠다 7분법 이런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3분법 할 때 여기 뭐냐면 이제 기초 상품과 기말 상품만 찍는 거죠. 정기월, 차기월 상품, 2월 상품이고 요거는 매입 거래에 대해서만, 요거는 매출 거래만 따로 가지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분기법이라 하는 건데 3분법이랍니다. 특히 이때 이제 매입 매출 기준 사용합니다. 상품 대신에 매입, 팔았을 때 상품 대신에 매출 이렇게 기능하죠. 요거 우리가 3분법이다. 그럼 거기에 예, 우리 그거 155페이지에 분기법에서 순수 계정 하는 말, 그 말 뜻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 뜻만 예, 넘겨볼까요? 총기법의 혼합 계정 그 말 뜻만 이해하시고 분할, 2분법, 3분법 말 뜻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계속 기록법,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 기록법은 장부에 계속 기록하는 거, 실사법은 실지재고조사법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사법은 보세요. 기초에서 매입에다가 여기다가 실사 기말을 뭐한다? 요거 실지조사한다. 그죠? 실사 해서 이게 나온 게 뭐죠? 매출 원가 되겠죠. 그죠?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자 한번 보세요. 실지조사를 했을 때 그러면은 여기에 장부하고 실지하고 요게 100개고 요게 90개다. 그럼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요거는 실사 여기 90개 들어가잖아. 여기 90개. 장부상에 100개인데
이 90개 들어가면은 결국 이게 커져 버리죠. 그죠? 이 금액이 실제로 하면 이게 작아져 버리면 이게 커지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을 이제 우리가 감모 손실이 있는 경우에 들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감모 손실이 있는 경우에 실사법에 의하여 장부 자산이 되면은 매출원가가 과대 계상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그죠? 과대 계상된다. 무슨 이해됩니까? 요게 있다 보면, 요게 기록되다 보니까, 장부에는 100원인데, 이게 감모 손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빼버렸으니까. 결국 이게, 요게 표시돼, 100원이 표시되고, 요게 표시되니까, 요 금액이 실제보다 크게 표시되잖아. 그래서, 그런 말을 강했습니다. 예. 말 뜻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오른쪽에, 157쪽에, 실지재고조사법의 결산수정 붕괴, 막 이런 거는 참고로 보세요. 아, 이래 결산수정 붕괴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시험하고 지집, 우리 시험하고 관계 없습니다. 넘기세요. 부대비용.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득 시의 부대비용을 원가에 포함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상품이나 건물을 살 때 100원 주고 샀는데 이 운반비가 10원 들어갔다 하면 여기에다가 운반비요. 운반비 10원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여기다 포함해 버려줘. 이렇게 이렇게. 그 이제 자산을 취득할 때 기본적으로 취득 시 들어가는 비용은 원가에 포함하는 걸 자산으로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 취득 시의 비용을 비용 처리하지 아니하고 자산 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알겠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산을 취득할 때 뭐 상품이나 건물이나 알겠죠? 취득 시의 비용은 원가에 포함한다. 알겠죠? 취득 시의 비용은 취득 그 자산의 원가에 포함한다. 이 말이죠. 그래, 단, 예가 안 했죠. 뭐, 그렇죠. 주식이죠. 단기, 손익, 금융자산. 1년 내에 팔 거. 주식을 샀는데 1년 내에 판다고. 단기, 손익, 금융자산은 요거는 제외예요. 요거는 비용 처리하죠. 요거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취득 시에 요 비용은 비용으로 처리 안 하고 자산 원가에 포함, 자산 처리한다. 이 말이죠. 그죠? 결과적으로. 그런데 단기 손익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요거는 비용 그냥 떨어버린다. 그죠? 비용. 주식할 때 말씀드렸잖아. 그죠? 1년 내에 팔 거 주식은 요거는 취득 시에 단기 손익 금융자산일 때는 요거는 비용 처리해주고. 예외입니다. 예외 하나. 그냥 요렇게 이해하세요. 취득 시에 모든 비용을 원가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단 하나. 주식일 경우에 단기 손익 금자산, 1년 내에 팔 주식, 1년 내에 팔 거, 그죠? 단기 손익 금자산일 때 취득 시 수수료 이런 비용은 비용 처리하더라. 아시겠죠? 예. 그 다음, 반품. 이게 뭐죠? 환입이나 환출. 애누리. 매입 애누리, 매출 애누리. 할인. 매입 할인, 매출 할인. 아, 요런 거는 모두 뺀다 하는 거 아시면 되죠. 그죠? 예, 159 쪽에 그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박스 하나 있죠. 그죠? 그거 하나 보세요. 순 매입이라 하는 거는 총 매입에다가 매입 비용이 주로 운반비가 많이 나옵니다. 운임 같은 거. 요 운임은 더하고 환출이나 애누리나 할인은 뺀다. 그죠? 매출액에서는 총 매출액에서 매출 환입이나 애누리나 매출 할인 뺐죠. 그죠? 마이너스 한다 하는 거. 요 하나 기억하시고. 예. 그래서 우리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요 또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